네, 지금 안진걸 변희재 두 분의 안변해. 지난 시간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 네, 그 강민구 대표가 나오셨는데 네. 동접자가 더 많았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재방송은 변 대표님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어. 변 대표님은 뭐 10만 명씩 보는데 재방송만. 아, 예, 시간 옮기기 전에 제가 선약을 잡아놓은 게. 예, 예, 그랬어요. 네. 강민구 대표님은 반응 좋았고요. 우리 이제 좌우 중도 앞작 진보 중도 보수인데 미디어치하고 변희 대표님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올인방송의 조영한 대표님, 텐나이트의 강민구 대표님도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분들이에요. 어려 초등학교 때? 아니요, 저기 이제 그 참여연대 초창기에도 와, 센 분들이다. 어, 그랬어요? 꽤 이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강민구 대표님이 보니까 그때 죄송합니다. 변희재 대표님 안 나오셨을 때 안진걸 선생님 하는데 선생님 컨트라스트 대비가 좀 되더라고요. 점잖으시고 실제 길거리에서는 아주 비호 같은 분이고요. 아, 그래요? 지금 정강원 목사를 타도하기 위해서 선봉에서 아주 거친 분인데 오늘 서울에서는 아주 점잖으시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강민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우리 정기적으로 나오시기로 했어요. 아, 예, 예, 괜찮을 겁니다. 아,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 처음 듣는데. 아, 처음 듣는데. 예, 서울에서 우리 계속 나온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변희재 대표님, 이거 어떡합니까, 나라? 이거 진짜 이 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 근데 아, 이게 지금 우리 대본은 없는데 네. 제가 오전에 제가 확인한 게 하나 네. 어제 더탐사에서 윤석열 이거 후보자 매수죄 문제를 달았는데 후보자 매수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처음부터 첫 단추가 다 엉망진창이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조금만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잘 아는 사건이었는데 저는 후보자 매수죄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더탐사 보도 보니까 그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정광훈 목사가 그 기독당에서 그 김경재 씨를 후보로 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김경재 씨 후보 내에서 정식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후보 단일을 한다. 토론한 세 번하고 뭐 여론조사로 그렇게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김경재 씨를 후보로 만들어 놓고 이 정광훈 목사가 이제 돈 쓰기가 아까우니까 그래도 선거 간 끝까지 가려면 30억을 써야 되거든요. 이 돈이 아까워서 그냥 어차피 윤석열이 될 건데 그냥 김경재를 주저앉히고 윤석열한테 지지를 해서 장관자리 6개를 먹겠다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경재 씨하고 정광훈 싸움 났어. 굴도야 무셨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명분도 없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우리가 광화문에서 어쨌든 보수 운동 세력인데 그래서 김경재 씨가 무소속으로 단독 후보로 출마해버렸습니다. 네. 단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올인 코리아 조영한 대표 이제 변질하지 않는 보수들은 마지막까지 김경재 씨를 우리가 지원했거든요. 이제 와서 이제 탐사가 다 취재해서 보니까 야 그럼 후보를 뽑아놓고 못 나가게 협박을 하고 당 자금을 안 주고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 윤석열 측근 세 명이 와서 김경재 씨한테 당신 주저앉아라 협박 회유를 하고 정광훈 만나가지고 김경재 주저앉혀달라. 이거 지금 이번 이 전당대회 때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수법이. 아~ 그 수법이랑. 근데 그거는 전당대회는 당내 선거라고 말이 많은데 이건 대통령 선거에 공식적으로 당이 선출한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협박과 회유를 계속 가했다. 어, 이거 후보자 매수죄죠. 그리고 전광훈은 실제로 마이크 잡고 떠들었어요. 어, 장관자리 6개 먹기로 했다. 그거 영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대가를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제 후보자 매수자라는 게 돈을 준다고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자리, 자리를 약속하면 후보자 매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수, 나중에 안 줘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걸로 거래만 해도 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사실 지금 안철수도 사실 후보자 매수된 거 아닙니까? 주겠다 해놓고는 인수위원장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시켜 지금 다 쫓겨나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예, 근데 안철수가 훨씬 노골적인 경우가 지금 전광훈 이 케이스인 거죠. 네. 오, 장관 못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이미 그걸 약속하거나 그걸 거래 조건으로 사퇴를 했거나 아니면 협력을 했으면 네. 후보자 매수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장관 6개를 떠들어 댔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전광훈도 토사구팽 당해버렸거든요. 전광훈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아주 고질적인 수법이에요. 매수해서 치고 매수해서 치고 이용해 먹고 이용해 먹고 네.
지금 다 둘 다 안철수나 정광훈이나 다 그 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뭐 박사님이 네. 나라를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자가 대통령 됐는데 걱정하는 것 자체가 사치고 이거는 빨리 차원이 다른 거죠.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첫 단추가 잘못 껴진 인간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과거에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누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 됩니까? 그러게요. 날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만나보면 약간 좀 지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금방 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 이제 저는 그건 뭐 이렇게 90, 90, 99%는 민주당 문제라고 봐요. 민주당 스스로 지금 자기들 해먹으려고 헤매다 보니까 민주당만 정상적이었으면 벌써 끌려 내려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야당들이 만약에 진지하게 그 하향을 요구했거나 또는 탄핵 대오를 갖췄다면 윤석열이 이렇게 함부로는 못할 만약에 퇴진이나 탄핵인 시간이 걸린다더라도 이렇게 함부로는 못하고 정치검찰 앞서서 날마다 민주당 치고 들어오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만 괴롭혔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아니야. 요즘에 뭐 송영길, 이성만 윤관석뿐만 아니에요. 뭐 김남국 최근엔 진성준도 압수했잖아요. 진성준. 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아마 전방위로 날 일주일에 한 번씩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예상대로. 그래서 이걸로 총선 가는 거고 이걸로 탄핵이나 퇴진의 예봉을 꺾는 건데 그럴수록 민주당이 세게 나와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예. 그나마 지금 그 송영길 대표가 제대로 지금 치고받고 있거든요. 어제도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이정근 녹취록으로 자기 주변을 완전히 탈탈 알바생까지 탈탈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러면은 태영호 녹취록은 왜 가만두냐. 그렇지. 태영호 녹취록도 그거 공천거래 수준이고 공천거래 최종 수의자는 윤석열인데 태영호 녹취록으로 윤석열 수사해라. 이정근 녹취록으로 송영길 자기까지 수사하려면은 그러면서 그걸 짚어줬는데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원래는 수사를 안 받는다가 학계 주류 학설이었는데 네. 이걸 엎어버린 게 윤석열입니다. 네. 특검 때 박근혜는 3월 10일 날 헌재 탄핵되는데 네. 2월 달에 윤석열 특검 제사팀이 대질 조사를 요구를 해요 박근혜한테. 근데 거기서 영상 녹취 문제로 협의가 안 돼서 수사가 이제 불발됐습니다. 근데 그 수사가 불발된 걸로 3월 10일 헌재에서 이게 박근혜 탄핵 사유로 들어갔어요. 네. 대통령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의 판례로 대통령은 형사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성실히 임해야 된다라고 되고 그렇죠. 수사 임하지 않으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녹취록 가지고 어제 소영길이 이렇게 질렀으면요. 민주당에서 지금 태영호 녹취록 특검법 발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바로. 들어가고 그걸 들고 너 수사 안 받으면 너 탄핵이다. 네가 박근혜 수사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공세 펼칠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게 나올 것들이. 네. 멍하니 안 하고 있어요.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의원 촛불집회 나왔대요. 예, 이승만 의원 촛불집회 때 지난주 토요일 날 비가 와가지고 네.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지가 내가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 받으면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정책 책임지겠다. 사법적인.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정치검찰이 공작 수사가 분명한데 여기에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이승만 등은 잘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싸워야 돼. 네, 당내에서 국회의원직을 앙용해서 범죄가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과 상관없이 당내 선거에서 당원들끼리 일종의 부당 관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당내에서 책임을 질 있으면 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왜 정치검찰이 이정근을 수사하다 갑자기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지금 아침 민주당이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국민의힘은 김연아 나의 공천원금을 받았고 태영호도 공천원금 의혹이 있고 심지어 이번에 공천원에 대통령 개입했다고 국가에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하면서 명백하게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이죠. 그래서 맞서 싸우겠다고 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변 대표 말한 태원 녹취록권은 실제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고발을 원래 준비했는데 그 단체 했기 때문에 따로 안 했는데 저희는 그 전에 당무와 경선에 불법에 의한 걸 고발해놨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로 고발했는데 지금 중앙지검으로 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헌재 판례로 현직 대통령은 내란의 안이 아니면 소추는 안 되지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확립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인데요. 안 하면 그게 다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다 탄핵세가 되는 겁니다. 그때 안 수장님 몇몇 분들하고 국회의원과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5월 9일 날 했습니다. 네. 그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아,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뭐 오마이TV나 팩트TV에도 올라갔는데 뭐 수십만 명들이 봐주시고 네. 왜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는 사람이 없느냐. 근데 저희 기자회견 다음에 기본소득당의 용혜은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당론도 아직 탄핵은 아닌데 국민들의 탄핵 목소리가 자연스럽다라고 저희들 기자회견에 힘을 실어주셨죠. 네. 근데 아직도 기본소득당 진보당도 아직 탄핵이나 퇴진이 당론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논리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원래 노동을 대변하는 정당들이잖아요. 맞아요. 노동자, 서민, 민중을. 근데 지금 농민단체들과 민주노총이 이미 퇴진투쟁 선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매일처럼 노조가 깡패가 되고 무슨 폐륜 세력이 되고 네. 농민들이 간첩 세력이 되고 이렇게 몰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대변한다는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민주당이 아직도 퇴진이나 탄핵을 당론을 못 잡는 건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1년이 안 됐으니까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하고 6월 그리면 여러분 1년 1개월이 지났고요. 당선부터 1년 3개월이 지납니다. 이제는 야당의 지지자들이 진보당이든 기본소득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저는 정의당이 아니라 아예 안 하겠습니다. 탄핵이나 퇴진의 당론을 걸어라.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걸고 함께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야지 그래야 탄핵과 퇴진도 되는 거고 일. 두 번째 설령 그게 시간이 걸린다더라 윤석열이 지금처럼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죽이는 일을 주춤한다니까요. 지금 거침이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 총선 내내 민주당 죽이게 나설 거예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자 그건 그렇고 일요일 오전 11시에 동물농장 보셨어요? 그 인기 프로그램이라면서요? 그렇죠. 뭐 20년 이상한 네. 여기는 그 케이블 채널에 한 몇십 개서 해줘요, 몇십 개서. 예, 한번 나가면. 예, 몇 년 전부터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엄청나구나. 예. 이거하고 나는 자연이다 하고는 거의 몇십 개 채널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 맞아. 여러 채널에서 해주고 있죠. 엄청난 광고 홍보 효과가 있는 거구만. 특히 이제 주로 이게 젊은층, 애완동물 키우는 젊은층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네. 거기 출연하셨어요? 이건 이 출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능에는 진짜 대통령들 출연하는 거에서 사실상 뭐 논의할 때 대부분 다 안 했어요. 논의 과정에서. 왜냐하면 예능은 주로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국민들이 다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지. 김대중이든 뭐 박근혜든 나가면 반대쪽을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프로그램을 박살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많이 꽤 논의를 하다가 다 안 됐긴 해 내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 때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을 한 3명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대통령이 예. 나가는 경우 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네. 논의들은 다 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네. SBS가 지금 어쨌든 그 1년 차 때 다들 대통령이 뭐 5년 차 때 나갈 엄두를 못 내고 네. 1년 차 때는 대개 지지율이 7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나가려고 논의를 해도 못 나갔거든요. 다 아 이건 안 되겠다. 근데 1년 차 때 지금 그 30% 20% 찍은 사람이 그것도 프로그램이 예능은 이 특성상 되게 이 20, 30대들, 10대가 보는데 이 동물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애완동물 키우는 젊은 층이 많이 보는데 여기에 밀고 갔으면요. 지금 이 프로그램 보는 사람들에서 거의 90%가 아마 내가 볼 때 윤석열을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일 텐데 예. 여기에 밀고 나갔으니 이 프로그램이 이거 심각한 타협받을 겁니다. 이러면 예. 뭐 이거 물어보나 마나 어떤 절차로 나갔냐? SBS 동물농장팀에서 윤석열, 김건희님 나와주세요 얘기했을 가능성 0%. 그렇죠. 그렇죠. 아니, 뻔히 60, 70%가 싫어하고 심지어는 윤석열을 좋아하거나 유보적인 사람마저도 갑자기 윤석열이 나오면 이 프로그램하고 성격 안 맞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지지하는 정치인이 갑자기 이상한 데 나와요.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이건 과잉 홍보 같은데. 그러니까 지지자 중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60, 70%가 싫어하는데, 그리고 탄핵 퇴진 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 네. 갑자기 비정치적인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 시사방송이면 차라리 예를 해요. 네. 어떤 논점이 있어서 대통령의 의견을, 중대한 국민적 토론이 있어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거로. 느닷없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은퇴견을 추적하다 갑자기 나와요. 은퇴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갑자기 나오고 그래서 나와서 거기서도 윤석열은 발을 쩍 벌리고 있어요.
배에 살 늘어뜨려 놓고 얼마나 살만한지 한가한지 거기서 김건희는 또 대국민 사과할 때 했던 가짜 사과였을 때 내 좀 하겠다 내가 돋보이려고 범죄를 저질렀다 사과한 적 있잖아요. 처벌도 안 받고 그때 느닷없이 유산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인 아픔이 진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 사과에서 이야기할 맥락이 없는데 뭐 네. 윤석열 처음 만났나 아이 빌리 뭐 무서운 검사인 줄 알았는데 아우 너무 친절했어요. 저희들은 근데 갑자기 유산했어요. 그게 대국민 사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개인적 아픔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논란이지만 그것도 그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인기가 뚝 떨어진 대통령 부부가 동물농장의 인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 세탁하고 지들이 동물을 사랑한다는 그 동물농장은 보는 분들이 동물을 사랑하나 동물권을 옹호하는 분들이니까 네. 과잉 홍보, 자기적인 홍보를 한 거고 아주 해서는 안 돼 불편하니까 막 꺼낸 거예요. 그것도 그 태도도 매우 불편하게 일요일 아침에 짝벌하고 짝벌하면서 이게 자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게 처음이냐? 유퀴즈에 당선인 때 출연해갖고 유퀴즈 프로그램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설령 총 홍보실에서 하작을 해도 야 그때 유퀴즈 출연해서 난리 났잖아. 유퀴즈에서 쩍벌을 했고요. 두 번째 그 극악 무도와 망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출연해줘서 영광이죠 그럽니다. 보통은 변희 대표님 같이 유명한 사람들도 어디 방송 가면 조금은 방송 가도 아이고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러지. 야 니들 나왔어. 영광이지. 이런, 그게 유퀴즈 그대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유퀴즈를 열 수 있는 난리 났잖아. 인기 네. 프로. 유재석까지 비판을 받았어요. 유재석 씨가 섭외한 것도 아닐 텐데. 유재석 씨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예. 근데 거기 이 동물농장, 이렇게 동물농장이 쑥대밭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유퀴즈 때 이미 경력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했냐? 누가 했어요? 자, 이건 김건희 라인이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아. 윤석열 허수아비가 옆에 그냥 셌었던 겁니다. 네. 하여튼 그 뭐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던데 그 우길기를 단 자위대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문제 이거는 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 우길기가 아니고 사실은 일본 자위대 해상기여서 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이 개항하고 들어가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좀 뭐 정서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원래 보수가 북한하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상호주의를 얘기했는데 네. 일본하고 지금 상호주의가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어쨌든 자 그래 국제적으로 일본이 우길기 들고 들어간다. 자 그게 맞다. 근데 어쨌든 국민적 설득을 위하면은 그럼 너희는 뭘 해줄 거냐. 지금 뭐 후쿠시마 문제 플러스 알파 강제동원 문제 모든 게 상호주의가 실종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게 한 건도 없어요. 뭘 이걸 받아줬을 때 우리 이거 해준다고 그거 하나 쥐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런 문제 다 그 문제입니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윤석열 정권이 네. 아니 이거는 진짜. 제가 미리 답을 드리면요. 지금 후쿠시마 문제까지 연결하면 한 몇백조, 내가 볼 때 일본에 몇백조 이득을 챙겨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몇백조짜리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독도를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그렇게 하든지, 근데 그런 요구조차 안 하고 있으면요, 제 의심은 퇴임 이후 어디 일본으로부터 김건희 재단에 왕창 그냥 코바나 컨텐츠에 왕창 맡겨놓은 거 아니냐? 이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클린턴 부부가 사우디한테 엄청 잘 준 다음에 나중에 퇴임하고 사우디로부터 돈을 왕창 받아 먹었어요. 그 지금 바이든 군수이사한테 거의 몇백조 지원했죠. 그거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윤석열이 지금 그거 하지 않느냐 너무 이상할 정도로 우리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겨울 같은 그 저의 이게 뭐야. 피가 같은 거 아니야? 난 네, 그런 피마저 들여오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윤석열은 모태 친일, 모태 친미다 이렇게 아. 생각되고요. 네. 이제 변희 대표님이 보통 이제 정통 보수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범진보 진영이나 평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우길기가 자위대기인 건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나라의 깃발 또는 그 군대 깃발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외교 관계에서. 그렇지. 일본은 이순신기를 문제 삼았어요. 한때. 그러니까 일본도 이미 그렇게 그런 부당한 전력이 있는데 네. 다만 그걸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최근에 한일 관계는 전범으로서 역사, 침략자로서 역사, 가해자로서 역사를 완벽하게 부정하고 그걸 윤석열이 그걸 심지어 비호하고
사과할 필요도 없고 사과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는 망언을 일삼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그게 다케시만 일본 땅이라고 말해도 항의한 한마디 못하는 이 때문에 국민들 감정이 폭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런 상호주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네. 평화적 관점이나 이제 역사적 관점 보면 사실 자위대기는 맞지만 이 자위대기가 하필이면 우길기를 모태로 한 거잖아요. 우길기는 전범기고 그러니까 전쟁 가해 역사 침략 역사가 전혀 청산되지 않은 속에서 설령 자위대기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항의를 해가지고 실제 일본이 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정도의 조치는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 여론. 지금 야스쿠니 신사의 과거의 전범들 영령과 신격 네. 같은 묻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도 일본 국내 문제지만. 아니, 그 얘기는 네. 결국은 이런 우길기를 자위대기라 포장해서 우길기를 달고 다닌다는 것은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 문제도 국내 문제잖아요. 제가 보면. 뭐 우리 한국의 야스쿠니 신사를 강요하는 건 아니건데. 근데 그걸 왜 아시아 주변 국가에 다 문제잖아. A급 전범들이 거기에 있는데 신으로 모셔져 있는 데 가서 일본 총리나 내각이 가서 공무를 바치거나 참배한다는 자체가 또 침략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항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위대기 문제도 우길기 전범기로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가 되는 독일의 거죠. 나치 같은 경우 하켄크로이즈라고 그건 독일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돼 있죠. 예, 예, 금지돼 있거든. 그건 예. 그걸 사용하게 되면 바로 감옥 가. 거기는요. 근데 아직도 일본에서는 우길기를 이렇게 쓰고 그것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니까 부산항에 입항하도록 국가 원수가 허용해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2차 대전 때 이제 전범국 처리 문제에 있어서 독일은 완전 정권이 엎어졌고 예. 일본은 천황 체제가 유지되면서 예. 그 정통성 그렇죠. 이어가다 보니까 예. 여기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독일은 분단까지 되면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진 건데 네. 당시 이제 소련군이라든지 우리 독립군들이 한반도 또는 일본의 진두를 앞두고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전략장에서 한반도가 분단되는 게 좋았기 때문에 네. 일본이 분단 안 돼버리는 역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거가 이제 청산 안 되고 또 맥아더가 천황제를 인정해주면서 우기기 문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걸 가장 극명한 예가 나치 전범기를 들고 이스라엘에 가는 거예요. 독일이 그런 꼴이라고 지금 지적을 받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과거 청산 안 되면서 우길기가 인정돼 버린 거죠. 자유함기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누구 보고 있겠어?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예민해진 게 이 자유함기를 우길기로 전범기로 쓴 걸 넘어서서 이제 지금 자유대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쟁 가능한 군대, 그다음 유사시에 선제 타격하는 군대. 심지어 유사시 한반도를 점령하는 군대, 그 다음에 독일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분쟁적이고 그러면 독도를, 선제 침략할 수 있는 군대로서 자위대기 때 문제가 더 되는 겁니다. 아, 지금 근데 그 대표님 지금 뭐야, 그 촛불 집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좌우중도 합작 집회도 하고 계신데, 이제 그 못하게 생겼습니다. 아, 집회를 못하게. 집회 못하게 한다는데, 이거. 근데 이게, 지금 그 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타이밍상 뭐 제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타이밍상은 제가 한동훈 집 앞에 집회 신고하자마자 이틀 뒤에 갑자기 한동훈이 각종 집회 제안을 들고 나오고 주거지 집회 제안까지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시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최태원 집회를 하고 한동훈 집회를 앞두고 있는 거죠? 네, 집회 신고를 했죠. 네. 타워플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이틀 뒤에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게 뒤에 지금 우리 대구는 자꾸 이제 그런 뭐 길거리 집회 얘기하는데 주거지 집회 제안도 좀 나온단 말이에요. 주거지 집회 제안도. 제가 바로 지금 주거지 집회를 신고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제 들어가냐 타이밍 보고 있는데 한동훈이 지금 도둑이 제발 지린 건지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요 제목도 그런데 아니 그 국민의힘 노조 이런 집회 제한 문제 논의에 한동훈이 이렇게까지는 나대 거기 왜 나와? 법무부 장관이 거기 왜 나와? 예. 아니 노동부 장관 나 물론 노동부 장관이 가서도 안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노조를 탄압했다는 자리에 이건 이제 한동훈하고 짜고 한 거라고 봐야죠. 윤석열 지시했겠지. 윤석열이 여기에 갈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정권을 줘서 야 네가 한번 노조하고 집회 둘 다 때려잡아봐. 국민들이 지금 국민 일부에서 노조나 집회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하는 시각이 있으니까 네. 야 때려잡으면 우리 지지율 조금 올라갔잖아. 네. 근데 내가 직접 나서려면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당 가서 지도를 해. 국민의힘당 애들은 멍청하니까
이제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한동훈이 가서 작전을 짰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야당 주기에 한동훈이가 나서는 거하고 똑같이 이번에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을 연명하는데 민주당을 죽임으로써 연명하잖아요. 일. 두 번째 이번에는 노조하고 집회 때니까 일부 집회 그냥 이건 저는 너무 슬픈 일인데 노조나 집회가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의 지지율 올라갔다는 건 그동안 노조나 일부 집회에서 국민들 의사를 네. 찌푸리게 한 문제가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반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요. 과감하게. 근데 그건 그거고 얄팍하게 노동조합이나 집회 같은 국민적 기본권을 짓밟아갖고 지지를 올리는 자들에 맞서서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더 세게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 반성하는 건 따로 하더라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겠죠. 네. 총선에서 이제 과반수가 되면 통과시킬 거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심리적 부담감이라든가 압박감으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야간 집회 안 된다. 이제 신경은 쓰이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네. 제가 2009년도에 구속되면서 그걸 네. 야간 집회를 해서 구속돼서 2008년도에 그래서 이원법률심판재청에서 이원 판결 난 거잖아요. 네. 요건 야간 집회 처벌 절대 못합니다. 특별한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폭력행위는 요즘에 경찰들이 유발하잖아요. 평화롭게 집회하고 있는데 막 난입하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거칠게 나오니까 혹시라도 연행될까봐 다치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경찰하고도 다 일선에서는 잘 대하고 타협하면서 우리 전국에서 네. 활동하고 계시는 활약하고 계시는 변희재 대표님이 제일 위축될 것 같아요. 이거 한동훈 집 앞에 가서 또 묵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 아니 그럼 뭐 더 세게 들어가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집회 제가 거의 전면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촛불 집회도 그렇고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야간 집회 사고 난 적이 다른 거였어요. 다들 경찰도 정리됐고 참 네. 정리됐고 그래서 한 2000년, 2010년, 12년, 13년 때만 하더라도 네. 제가 보세 집회하면요. 네. 경찰에 이렇게 이 벽을 치잖아요. 의도적으로 경찰 벽으로 돌진합니다. 몸으로 들이받아서 그거 맞아요. 사진을 찍어서 후원계좌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거 네. 없어졌어요. 이제는 경찰에 돌진하는 게 없어져서 안착이 됐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교통 불편 문제로 이 국민들 중에서 좀 불만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 심리를 노리고 지금 가는 거지. 네. 집회 자체는 지금 웬만해서 사고 없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야간 집회가 2009년도 위헌 판결 이후에 전면화됐는데요. 단 한 건의 충돌이 없어요. 오히려 주간 집회 때 야간 집회는 이제 직장이나 또는 공부를 끝낸 학생들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차라는 거고 중간 집회는 좀 조직대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노동계 집회도 그렇고요. 구구 태극기 집회도 낮에 사고가 난 적은 있어요. 우리 야간 집회는 다른 끈의 충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집회 문화입니다. 1인이시나 야간 집회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걸 제안한다는 것은 예. 국민들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뿐 아니라 결국 탄핵이나 퇴진 예. 불길을 막으려고 예. 개우발하는 건데 여러분 저는 변희재 대표님이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하면 저도 연대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야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태극기 온투 조작 의혹이 있는데 입 다물고 있고 네. 입만 열면 야당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진보 진영 죽이기 앞장서는데 법을 안 지키고 이런 자들 앞에서는 저도 룰을 지켜가면서 한동훈 집 앞에서 해버려야죠. 지금 그 쟤들 또 갈게요 대표님. 특사 언론사에서 이번 주에 이제 장시호 태블릿 한동훈의 조작 특집 방송 만드는데 한동훈에게 질의서를 보내요. 이것마저 한동훈이 또 질의서를 답변 못하고 도망가면 이제 제가 집으로 간다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가게 되면 다음 주 토요일 정도 토요일 촛불 집회 전에 한 2시 정도에 더블에서를 네. 가려고 그러니까요. 네.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서울의 소리와 함께 가장 요즘 진보 개혁 진영 윤선 한동훈에 대해서 잘 지질 보도를 하고 있는 스픽스에서 태블릿 PC 온2 그중에서 태블릿 PC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그래요? 윤석열 한동훈이 실제 담당했던 그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네. 김용민 목사님, 배인 대표님, 정기환 대표, 안진걸 네. 이렇게 네 명이서 네. 방송을 합니다. 안진걸 수행님 저도 갑니다. 예. 네. 나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배인 대표님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함께 연대하는 분인데 네, 당연히 배인 대표님이 목숨을 구하는 주장을 예. 제가 검토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건 저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10시 스픽스 네. TV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 예. 자, 뭐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후쿠시마가 후쿠시마? 빼먹었나? 예예. 지금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거 사기극 같은 게 이 정권은 늘 사기를 치니까 사기죠, 사기.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WTO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 최종 승소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생선물 자체로 승소한 게 아니고 오염수 처리 문제가 불확실하다. 생태계 문제라면. 요 문제로 가지고 승소했기 때문에 예. 그게 무너지면 이제 일본이 수입하라면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그 오염수 차라고 와서 어쨌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대로 뭐 잘하고 있고 뭐 배출해도 된다 이런 말이 한국 쪽에 나오는 순간에 예. WTO에서 승소했던 근거가 무너지거든요. 그럼 일본은 그냥 우리한테 수입을 요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우리가 거예요, 끝나는 반대할 수가 없거든. 요것들이 그렇게 다 짜놓고 와가지고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수입하지 않겠지 먼저. 근데 일본이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WTO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을 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예. 아니 벌써 시찰단이 아니라 이제 관광 견학단이 갈 때부터 수산물 수입 요구를 일본이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네. 저번에 일본에서 기시다 만날 때 한국 시장 만날 때 기시다가 빡빡 기시는 윤석열 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이야기 없다 거짓말하는데 이미 수순이에요 이것은요. 자 오염수가 국민의힘이 지금 10리터 마셔도 된다는 외국 오용학자 불러다가 발표했죠. 네. 거기서 오염수 이름을 처리수로 이미 바꿔놨더라고 현수막 보니까 네. 오염 처리수도 아니에요. 아예 처리수 딱 바꿔놨어요. 입장 정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수는 뭐니까 물이 오염 안 됐으면 물고기를 수입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수입 네. 못할 물이 안전하다는데 그러면 이건 저희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마 국민들 눈치 좀 보다가 아이고 IAEA도 안전하다 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어쩔 수 없나 수입 허용해버릴 겁니다. 박근혜 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무슨 친일 논란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마저도 후쿠시마 산 8개월의 수산물 금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도 최소한의 국민적 상식과 기분이 있었던 거예요. 요새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건 수순이다. 알겠습니다. 들고 일어서 준비만 하자 네. 빨리. 자 오늘 우리 이제 다음에 우리 이명수 기자하고 우희정 교수께서 출연하시거든요. 네, 저기 김건희 녹취록 2로 네, 하시는 거예요. 예. 사촌 동생인 거죠? 김건희 사촌 동생한테 인터뷰를 하신 것 같던데요. 주장컨대. 나 한번 물어볼게요. 친척이라고 하는데. 예, 하여튼간 언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A씨. 예, 사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변에는 여기서 아쉽지만 네. 우리 저 6월 3일 촛불집회 있고요. 6월 4일은 여러분 춘천에서 오후 3시부터 호반의 춘천에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타도를 위한 네. 진보, 중도, 보수, 범국민 대회, 4차 네. 범국민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서울로, 일요일은 춘천에 가깝잖아요. 수도권 그렇죠. 분들한테 예. 전철도 아니잖아요. 네. 일요일은 춘천에 다 오셔가지고 춘천 명동인가요? 네, 춘천 시청 앞에서요. 시청 앞에서 하고 춘천 닭갈비를 먹으면서 춘천 자영업자들 응원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토요일은 대구, 대구. 네. 대구 6시 한일극장 촛불집회. 대구 촛불집회. 네. 그때는 이제 그거 박진영 평론가도 가시고 그러던데 그거 약간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대구. 박진영 평론가요? 대구? 박진영 평론가 대구 가신대요. 몰랐어요? 유영학 교수님 일요일날 춘천 오시고. 저는 박수영 교수하고 대구 갔다 춘천 같이 오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구 촛불행동이 하는 거 아니면? 대구 촛불행동이. 거기서 벤 대표님을 초대한 거군요. 개인 초청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뭐 우리 독자들은 이제 뭐 태극 끌고 나갈 텐데 네.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은 전국 곳곳에서 하는 거예요, 일. 6시부터 6월달은. 6월 12일 날은 6월 제가 정리해드리자. 알겠어요. 예. 토요일은 전국 곳곳에서 하는데 서울 대구 이렇게 수식권에서 6월달은 6시부터 합니다. 이제 밤이 길어졌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6월 17일이 전국 집중 집회예요. 그래요. 그다음 서울로 다 오시면 되는데 예. 끝나면 좌우중답자 결의대회를 그 집회장 또 합니다. 인기 대회를. 예. 다만 진보중도 보수 전국 순회 집회는 일요일 날 춘천에서 한다. 6월달은. 예. 그래서 우희정 교수님이 예. 공부 좀 해야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뒤에서 피 좀 나게 해드려야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여의도에서 전국 어민들이 상경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집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집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